이렇게 나와, 들어가. 물 빠진 데서 놀겠어, 물 빠진 데서. 아, 또 있다. 사이즈 봅시다. 좋습니다. 이렇게 물 빠진 데서, 야. 이렇게 나와요. 아, 소라 또 있어. 기억나고 소라. 24년도 핫한 플레이. 소라, 쭈쭈파러 가시죠. 가시죠. 됐어요. 원래 물색이 추석 때는 좋아야 되는데, 똥물이에요, 똥물. 똥물이라 그래. 아, 대박. 커피색. 커피색. 커피색 물색. 아우, 마시기 쉽다. 커피물. 한번 마셔보실래요? 어쨌든 갑시다. 저기 말뚝까지 가면 괜찮아요. 야, 근데 꿀차가 누가 쓴건지 되게 멋있네요. 그렇죠. 우리 해릇남물 맞죠? 해릇남물? 해릇남물? 해릇나님이 타고 계시는 특채입니다. 아, 이게 제가 보여드리는거죠? 예. 이번에 이벤트를 냈던거. 예. 아, 힘들어요. 아, 괜찮아요. 이게 구멍이 안 크다 보니까. 그죠? 그 호래기, 호래기 맞아. 호래기들 잡기도 편하고. 아, 꼴뚜기도 잡을 수 있고. 네. 좋아요. 꼬리도 잡을 수 있고. 그렇죠. 낙지도 잡을 수 있고. 다 됩니다. 소란 잡을 수 있고. 아, 이걸로 그랬잖아요. 그거 잡았잖아요. 제가 잡은 거. 어, 맞아. 농어. 농어 겁나 큰 거. 오짜 잡았습니다. 아, 농어. 오짜는 지금 잡은 거예요. 오짜를. 네. 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와, 진짜 짱남자예요. 아, 금년에도 좀 잡아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와. 오짜 농어를. 이 핫한 소라 더듬이 포인트 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금년도는 신나게 한번 해르지 하세요. 저기가 포인트예요. 예, 네. 여기는 물색에 상관없는 포인트. 아, 진짜요? 그럼요. 지금 이 정도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되는데 아마 오늘 물루프 30이어서 이 앞에는 다 물이 빠져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저기 불빛 있는 사람. 저기? 예. 네. 저기서부터가 포인트예요. 아, 진짜요? 예. 네. 그렇게 지금 뒤지면은 뭔가 나오는 거야? 소라가 다 나오죠.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해로남입니다. 쳐다보는데. 자, 우리 하천빈님과 함께 즐겁게, 재밌게 소라를 한번 이 퍼프신 물에서 한번 처음으로 하겠습니다. 자, 고전! 고전! 와, 지금 추석 당일에. 와,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헤르즈 인구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가 지금 통제가 없으니까 와, 카페 동출도 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가 금년도에는 헤르즈를 통제를 안 할 겁니다. 미친 듯이 한번 하세요. 내년부터는 못할 테니까. 자. 소라 막 이러고 앞에서 벌써 또 소라를 듣나 봅니다. 우리도 주점 한번 해봅시다. 아, 지금 보시면 앞에도 한 30명 40명 있고요. 지금 이렇게 있고 뒤에도 한 50명이 들어옵니다. 아, 오늘 카페 두 군데서 동출을 때렸나봐요. 지금 거의 한 100명이 한 포인트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대박. 지금 앞에서는 소라를 잡고 있어요. 지금 저기서부터 포인트인가 봅니다. 저도 가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 소라가 나왔는데 한입소라. 이건 무조건 버립니다. 지금 물이 안 빠져서 뜰 채로 이빨 지역을 지금 긁고 있어요. 훌쭉이며 뜰째 훌쭉이. 으아. 아, 또 박하지 나왔어. 소라가 안 나오고. 야, 너는 잘 살아이. 잡히지 마잉. 훌쭉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자. 그런데 꽝인 것 같아요. 없어요. 한 번 더 훌쭉이를. 이야. 이야. 꽝이야. 아무것도 없어. 뻘이야. 뻘입니다. 야, 처음으로 소라. 소라 크다. 사이즈 괜찮아요? 네, 좋은데 소라? 어떻게 잡았어? 물속에 뭐가 이렇게 튕글길래. 오, 야, 사이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도면 잘 나온 거야.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네. 이게 딱 두입소라네. 두입소보다 더 크지 않나? 아, 두입보다 더 큰 거가 이게? 야, 한입보다는 살짝 작아도 이 정도면 최고다. 야, 우연찮게 그냥 뭐가 딱 걸리더라고. 자, 선물. 아이고야, 철수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한 마리 잡았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예. 뜨채줄로 드디어 첫수했네. 어디? 야, 지금, 이대로 이상님이, 아니지,
하천빈님이 지금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포인트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끝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높은 포인트? 야, 그래도 꿀채로 야, 한 마리 잡아냈어요. 인정합니다. 이제 한번 여기 또 뒤집어야지. 또 있어? 있겠죠. 원래 여기 뒤집으면 한두 마리 더 있더라고요. 아, 그렇게 쓱싹싹 하면서. 네. 자, 올라옵니다. 과연? 깡이지 말아라. 어이씨, 가벼운데? 볼 한 가득. 볼 이렇게 붙이고. 없어. 뭐야? 없어. 빵이야. 아, 아깝습니다. 아, 아쉽다. 야, 그럼 지금 죽을... 자, 다시 한 번 더 더듬. 어우, 뻘지역인데 이런 데 나와야 되는데. 어, 나왔다. 그렇지. 또 나왔습니다. 오. 진짜로? 잠깐만요. 이거 먹이 활동 중이었나 봐. 하나. 나왔어요? 돌. 아, 돌이네요. 저는 나왔습니다. 아, 나왔어요. 봐봐요. 요, 봐봐. 야, 올라오네. 야, 나오죠? 더 큰 사이즈가 올라오네. 야, 이렇게 지금 던져야 되는 거 계속? 그렇죠. 물 빠지기 전까지는. 아, 물 빠지기 전까지? 네. 그럼 빠지면 계속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쓸 수 있다는 거. 예. 네, 열심히 한번, 고시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워보죠. 야, 사이즈 봐. 이거 봐봐. 봐봐요. 저도. 어? 진짜로? 좋죠. 오, 두 개. 야. 야, 이거 봐봐. 형님, 와, 최고다. 이거 봐봐. 사이즈 좋죠. 이야, 사이즈 나쁘지 않네. 네, 여기 좋다니까요. 자, 여기다가 킵 해놓을게요. 네. 와, 사이즈 나쁘지 않네. 움직이 먹어서 애들 커요. 뭐 나온다. 아, 야, 잡았습니다. 사이즈 좋은 놈. 오케이. 솔직히 성공. 솔직히 성공. 자, 사이즈. 사이즈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아이고야. 마이크, 괜찮아요? 부러지, 이거 뭐야? 해통발에? 우와, 박하지 봐. 박하지 왜 이렇게 많어? 와, 대박이다. 박하지가 엄청 많네. 야, 대박. 대박이다. 이거, 근데 나 왜 이렇게 슬프지, 이걸 보고도. 아니,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여러분들, 오다가. 아, 손으로 잡아야 많이 잡는 것 같아. 어, 여기 또 있어. 와. 야, 사이즈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와. 흙채보다 손이 더 좋아. 손이 진짜 더듬이네. 나 근데 되게 슬퍼지네. 마이크. 아까운 마이크. 아, 이렇게? 예, 네, 잘 나오죠. 아, 잘 나온다. 더듬이 잘 나와요. 지금 여기가 아, 포인트예요. 네, 포인트예요, 지금. 마이크, 열심히 더듬어야 돼요. 여기가 지금 보이세요? 예. 네. 아, 오, 하나. 그렇죠. 나오죠. 나오네. 네, 나와요, 나와요. 어, 나오네. 쉬운 일이 아닌데요? 와, 엄청 힘들어요. 아, 이게 장난 아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복대 오면 좋은데. 아, 이렇게 저렇게 힘들어. 와, 이게 지금.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두 마리 연속으로 잡았습니다. 어디? 야, 또 두 개. 예. 자, 저까지 세 개. 아. 야, 이거 크다. 어디? 크다. 살도 꽉 찼어. 큰 거 살도 꽉 찼네. 네. 진짜 맛있는 소라. 아. 또 잡았다. 또 잡았어. 야, 잘 나오죠? 오, 되게 잘 잡네. 여기 엄청 엄청. 다시 해, 포인트. 헤어른나님이 더듬은 거 있어. 여기. 너무 버려. 아, 방생입니다, 그거. 아, 진짜. 아, 이게 지금. 마이크가 아작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아, 내가 미쳐. 돈 주고 산 마이크가. 자, 여기, 한 개. 오, 좋았어. 사이 쳤어. 야, 괜찮다. 살 꽉 찼어. 여기 있습니다. 야, 대박이다. 야, 좋지? 자, 여기다 다 넣어서 힘들게. 야, 이게 말이 돼? 에이. 작은 소라는 겁나게 많아. 야, 버려요, 그러면. 어, 버릴까요? 아, 대박. 아, 하나, 괜찮다. 아, 아우. 마이크 날려먹고. 아. 지금 제가, 여러분들. 헤르나님. 흉노동하고 있습니다. 더듬이. 어우, 야, 더듬이가 쉬운 일이 아니야. 아, 이렇게 잘 나와. 봐, 여기도. 어, 얘는 죽은 거네. 있어, 오, 좋다. 야, 두 개. 하. 오, 1타, 쌍피. 어우, 얘 진짜 크다. 얘는 크다. 야, 할배소라 듣겠다. 오케이. 야, 사이즈 엄청 좋아. 오케이, 힘들다. 좀 쉬었다 갈게요. 아, 이제 물이 많이 빠져서 저는 무릎을 꿇고 하겠습니다. 소리가 이렇게 잘 나와요. 아우. 열심히 잡아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네, 나온다. 저기는 지금 벌써 엄청 다치셨어요. 빨리 잡고 빨리 가는 거죠, 뭐. 아, 진짜 맞네, 그 말도. 예, 방생. 휘적휘적 열심히 하네요. 예, 망굴치고 빨리 가야죠. 벌써 오해스 뭐예요. 망굴치고 빨리 가려고? 예. 야, 인정합니다.
바다는 빨리빨리 하고 빨리 가는 겁니다. 야, 무슨 집어이면 무조건 나와. 집어여는 아니고 집어넣으면 아닌가. 아니 이거 봐봐, 이렇게 껍데기. 아, 크다. 나는 껍데기가 나오는 거야. 크다, 야, 걔는 크다. 사이즈 나쁘지 않다. 네, 좋네요. 좋네요. 아, 저도 이제 여기를 더듬으면 나오겠지? 주변에 또 더듬으면. 으쌰. 갑니다. 자, 여기 또 하나. 이야, 돌을 먹고 있네, 이번에는. 우와, 야, 뭐야. 돌은 안 들어갈 거야. 오, 여기 쭈꾸미 들어가 있어. 대박. 오. 야, 돌 안에 쭈꾸미 봐봐. 우와, 이거 뭐야? 아, 쭈꾸미. 우와, 쭈꾸미 하나. 대박이네요. 야, 비싼 쭈꾸미. 야. 서로 봐, 이거 봐. 오, 사이즈 좋다. 사이즈 나쁘지 않지? 아, 좋네요. 아, 근데, 사장님. 예? 네? 해천빈님. 행복하지 않습니까? 많이 늙으셨어요. 힘들어요. 야, 해천비 저어세. 오르르르르르르. 와, 이 어마어마한 인파 보세요, 지금. 와, 이 더듬이 포인트에서 오늘 한 100명 이상 온 것 같습니다, 100명. 와, 100명에서 더듬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더듬이를. 오, 야, 사이즈 진짜 큰 거. 사장님. 그래요? 우와. 오, 진짜 좋다. 사이즈 좋다. 야, 야, 대박. 야, 얼굴 마르잖아. 거짓말이지. 야, 저도 소라 하나. 아, 소라 하나 주웠어요. 자, 더듬이를 더듬으면 소라가 나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더듬이를 더듬듯이 저도 더듬어요. 아, 소라. 이제 소라가 나오죠. 아, 또 있다. 소라 두 마리. 야, 잘 나와, 잘 나와. 야, 보세요. 이렇게 잘 나와요, 소라가. 오, 또 나왔다. 오케이, 소라 좋죠? 좋은 사이즈입니다. 야, 와, 어마어마하시다. 망에다 망통. 조화통도 망통. 아, 대박이십니다. 야, 역시. 여기는 소라가 많아서 빨리작 빨리 가네요. 자, 이렇게 좋은 사이즈 소라가 나와요. 더듬이 포인트 최고입니다 지금. 여기 또 있다. 어우, 사이즈 좋아. 얘는 담아놓을까? 어, 오케이. 어, 깜짝아. 소라, 너도. 얘는 쭉 찼다. 너는 팍, 패스. 아, 소라 괜찮다. 오케이. 이런 소리를 줘야죠. 훗! 어이구야. 야, 여기 물 빠졌다. 야, 물 빠졌는데 큰 거 있어. 여기 물 빠졌는데. 물 빠졌는데. 소라 한 마리 나왔어. 아, 뭐야? 저기는 지금 물이 다 빠졌어. 봐봐요, 앞에. 어디? 이 앞에 물 다 빠졌어요. 여기. 물 빠지니까 이렇게 나오네. 하... 이렇게 나와, 소라가. 물 빠진 데서 놀겠어요, 물 빠진 데서. 하... 아, 또 있다. 사이즈 봅시다. 좋습니다. 하... 이렇게 물 빠진 데서. 야... 이렇게 나와요. 아, 소라 또 있어. 기억나와, 소라가. 기억나, 무조건 소라야. 다 소라야. 야, 씨. 난 작다, 숨어. 야. 소라. 어우, 물빵이 더 많네. 아우, 소라 봐, 소라 봐. 소라는 널렸습니다. 아우, 진짜 여기 장난이다. 지금, 아, 소라는 널렸어, 진짜. 미친 듯이 있어요, 소라가.
쌀 좋다. 아, 대박. 아우, 이제 만통이야, 만통. 지금 소라 만통했습니다. 아우! 별로 불편도 소라입니다. 밟히면 다 소라야, 소라. 지금 전부 다 소라 만통에서 출사합니다. 저도 소라가 만통했어요. 아, 만통, 만통. 이제 저 못 잡아요, 힘들어서. 철수합니다. 아, 다음에. 아, 금년도 소라 이제 안 잡아. 아, 철수합니다. 빠이빠이. 됐어. 자, 여기 분명 낙지가 있었거든요. 자, 짜잔. 뭐야? 불가사리? 불가사리? 바닥바야, 바닥. 바닥에 있을 수 있지. 어우, 박하지. 박하지. 그래, 박하지. 저기 있네, 박하지. 어, 나 진짜 힘들다, 박하지. 에휴, 에휴, 이 음식이. 아유, 놀래라. 아, 추석 명절, 이어 인파. 100명은 넘은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소월아 만통했습니다. 대박입니다. 내일도 또 이만큼 올 것 같아요. 와. 금년도는 통제를 안 할 겁니다. 아, 그러면 내년부터는 할 수 있다는. 그렇죠. 지금 법안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 법안이 올라갔다고요? 네. 오. 그래서 움직임금 자체는 네. 이제 내년부터는 해노지를 못할 거고. 99.9%?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저기 내년에 해노지를 하게 되면 다 상황인 다? 왜 다, 나는 내년에 못한다고 했는데 왜 다시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죠. 하게 되면. 금년까지만 해노지 가능. 내년부터는 해노지를 힘들다. 예. 네. 알겠습니다.